이게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내 자신이 너무 못났고 너무너무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나아지다가도 외모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이 없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못생기고 싫다는 느낌을 하루도 빠짐없이 느낀 것 같아요. 그 시작이 언제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사촌 언니가 있는데, 한살위 사촌 언니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촌들이랑 사촌네 가족들이랑 정말 정말 친하게 거의 맨날 맨날 같이 놀다시피 해서 자라서 엄청 재밌게 같이 놀고 친해요, 사촌들이랑. 근데 사촌 동생은 남동생이고 사촌 언니가 저보다 한살 많은데 그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선천적으로 엄청 삐쩍 마른 체형 있잖아요. 그 언니는 그냥 그런 체형이었어요. 그냥 날씬하다 뭐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남들이 봤을 때 눈에 띌 정도로 되게 마른 체형의 언니였고 저는 그냥 보통보다도 저도 좀더 말랐었던 것 같아요. 전혀 통통한 거랑 거리가 멀었던 저도 되게 날씬했던 날씬? 어쨌든 말랐던 애기였는데 언니가 워낙 많이 마른 체형이다 보니까 이 언니한테는 항상 아이고 막 엄청 날씬하네 막 애기한데도 뭐 모델 같네 이러고 되게 그 언니의 마름에 대한 칭찬을 제가 느끼기엔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옆에서 한 번도 저는 그런 몸에 대한 칭찬은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살짝살짝씩 시작됐던 것 같아요. 나는 몸매가 안 이뻐. 나는 뚱뚱해. 이런 감정들이 그냥 뭐 3, 4살? 그때부터 좀 기억이 나는데, 당연히 뭐 사람들이 저를 뭐 상처 주자고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냥 어린 마음에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이제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좀더 크면서 저한테 정말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게 왜냐면 할머니가 거의 저희의 옷을 많이 사주셨는데 이제 할머니랑 옷을 사러 가면 사촌언니랑 저랑 할머니랑 이렇게 옷을 사러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초등학교 때도 그냥 보통 체형이었어요. 전 키가 항상 되게 컸기 때문에 그냥 보통 체형이었고 언니는 여전히 엄청 마른 몸이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같이 옷을 사러 가면 저랑 언니랑 사이즈가 차이가 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는 언니는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나보다 더 작은 치수의 옷을 입네. 너무 부럽다.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진짜 지금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할머니랑가 옷 사주신다고 가서 그냥 재미있게 너무너무 신나게 내가 입고 싶은 옷 고르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저는 언니랑 옷 사러 간다, 할머니가 옷 사주신다 해서 그러면은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괜히 엄마한테도 엄청 신경질 내고 울고불고 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옷 매장의 직원분도 어쨌든 할머니 비율을 맞춰 드려야 되니까 막 저희 칭찬을 엄청 하고 이러는데, 당연히 또 저희 언니한테는 막 모델 같다, 어쩜 그렇게 다리가 이쁘냐, 말랐다, 막 뭐, 몸매가 완벽하다, 뭐 이런 칭찬을 엄청 하고. 근데 또 저는 그렇진 않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막 그런 칭찬들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막 몸이 서양 몸매다, 막 이러면서 막 허리는 쏙 들어가고 엉덩이는 크고 막 이런 식으로 칭찬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기분 좋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나는 너무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뚱뚱하고 나도 말랐다는 말 듣고 싶은데, 막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데, 그때는 뭐 그랬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 시기였고, 뭐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몰랐던 나이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땐가 뭐 아이돌들에 접하게 되면서 또 그렇고, 다이어트라는 개념이 저한테 들어온 후로부터는 저도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그냥 365일 다이어트 중이었고, 근데 그게 정말 심해진 게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먹고, 뭐 저녁만 샐러드 먹고, 운동은 가볍게, 이렇게 건강하게 시작을 해도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돼요. 그냥 하루에 오이 하나만 먹고 버틴다든지, 한달 동안 사과만 먹는다든지, 아니요, 몸무게가 47kg가 될 때까지 허벌라이프 아시나요? 그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게 돼요. 아니면 내가 달성한, 그러니까 목표한 몸무게가 될때 되기 전까지는 물만 마신다, 방울토마토만 먹는다, 뭐 이런 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세우고 실패하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들을 세우고 실패하면서 폭식증 당연히 생겼고요. 그냥 인생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막 맨날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이 굴레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 보면 폭식증도 생기고, 당연히 계속 살이 쪄요. 다이어트를 하면 계속 살이 쪄요. 그래도 제가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인생에서 항상 다이어트를 1순위로 두기보다는 저는 항상 첼로가 1순위였기 때문에, 인생이 막 망가지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냥 학교 생활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또 대학 입시 준비하니까 입시 준비만 해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다이어트까지 이렇게 끌고 가면서 했을지 정말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어찌저찌 대학교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다이어트랑 제몸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서 제 멘탈을 회복하고 하는데 집중을 하고 싶어서, 대학교, 제가 원하는 대학교를 다행히도 합격을 했어요, 한 번에.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1학기를 보내고 바로 휴학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 여행을 간다던가, 뭔가 뭐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뭐 어쨌든 사람마다 휴학을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제 정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정말 이 생각 하나로 휴학을 해서 결과적으로 2년이나 휴학을 했거든요. 2년. 그때 동안 제 마음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이 마음 공부 채널들 많이 있잖아요. 유튜버 분들 중에. 그냥 24시간 그냥 잘 때도 틀어놓고 자고 그런 분들 영상을 되게 많이 봤고 많이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지금. 지금은 다이어트도 하지 않고 극단적 다이어트도 하지 않고 저를 많이 예뻐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주기적인 것 같아요. 뭐한 6개월 동안은 너무너무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고 그러다가 또몇 개월 정도는 식습관도 막다 무너지고 몸도 너무너무 무겁고 거울도 보기 싫고 그러다가 또한뭐몇 개월이나 1년 정도 지속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그럼 이제 막 행복하게 생활을 하다가 또 이유가 없이 그냥 또 업다운 업다운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중고등학교 때 지옥 같던 다이어트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더 나아지고 싶어요. 저의 외모랑 몸에 대해서. 그래서 살 계속 쪄도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살이 계속 찌고 그리고 이제 살이 찐다는 건 건강한 거랑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살이 계속 찌면 계속 피곤함도 막 만성 피로감이 들고 실제로 몸도 무겁고 이렇게 요즘에 느끼는 건데 이렇게 팔을 그냥 이렇게 움직일 때도 살이 쓸려가지고 너무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막 살이 쪄야겠다 이런 목표는 아니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가고 있는 상태의 제 몸은 제 외모랑 제 몸은 그냥 혐오하진 않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연예인이 꾸민 사람도 아니고 전혀 예뻐야 할 필요가 정말 전혀 없는 사람이고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제가 건강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좀 그냥 건강하고 일상생활하면서 몸이 가볍다고 그냥 느껴지고 컨디션이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눈 떠서 그냥 너무 정신도 맑고 몸도 가볍고 에너지가 막 넘치는 그런 상태만 원하는 건데 그게 잘안 되네요. 그게 잘 됐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안 되고 있어요. 이러다면 몸이 막 너무 무겁고 천근만근이고 적당히만 먹어야지 생각해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거의 토할 때까지 먹고 토할 때까지 먹는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오랜 습관이라 제가 속이 불편하고 불편한 느낌이 이렇게 구역감이 들 때까지 이렇게 먹는 게 너무너무 습관이 돼서 심각하게 안 느끼는 거지. 조금 먹는 거는 좀 항상 과식을 매일매일 과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물론 어떤 날들에는 적당히 이렇게 끼니에 나눠서 적당히 먹는 날도 있긴 있어요. 어저께는 한 끼에 몰아먹지 않고 적당히 먹고 그냥 쫌쫌다리로 이렇게 허기 질 때마다 조금씩 먹고 이렇게 잘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한 끼에 엄청난 양을 몰아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원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엄청 자책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빠져서 살았는데, 이게 오늘 나의 최선이었음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제가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좋다면 그거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간을 저한테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욕심내지 않고. 인생은 다 과정들이니까. 그냥 매일매일에 재밌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에만 집중해도 되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제가 잘 못한 일들에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으려고요. 어쨌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친구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이따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해가지고, 고맙게도 저를 초대해줘서 친구네 집에 가려고요.